반갑습니다. 109번 문제 보겠습니다. 109번 문제는 두 가지만 포인트로 두면 돼. 몇 가지? 두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우스 기호. 그렇지. 가우스 기호는 우리 친구들 정수분의 정수값으로 나오지. 가우스 2.1이면 2.1 정수분을 말해. 2죠. 그렇죠. 이 값은 2가 되잖아. 근데 가우스 값은 정수라는 거. 이 안의 숫자의 정수 부분이 가우스 값이라는 거. 됐니, 우리 친구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포인트는 우리 친구들. 중학교 3학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 오케이? 루트 12. 루트 12는 얼마일까, 우리 친구들? 야, 그렇지. 이 루트를 벗겨야 되니까, 이놈의 제곱수. 이놈의 제곱수가 되어야 루트가 벗겨질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놈은 3의 제곱, 9와 4의 제곱. 그렇지? 이게 3과 4사이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놈은 3점 얼마 얼마 돼서 이놈의 가우스 기호는 정수 부분이니까 3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런 거지, 친구들. 그럼 이게 3제곱근이면 3승이 되어야 벗겨지는 거지. 4제곱근이면 4승이 되어야 벗겨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좀 변태했어.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포인트. 문제는 우리 친구들 가우스 기호 121. 그렇지? 더하기. 3제곱근 121, 가우스 기호가 덮어졌고, 그 다음에 4제곱근 121. 항상 문제를 한 번씩 적어봐. 땅땅땅. 그래서 10제곱근 121. 이놈의 정수 부분에 합을 구하라고 했네. 가우스 기호를 씌우면 정수 부분이라는 거. 그럼 이것부터 할까, 우리 친구들? 어머나, 우리 수준을 무시했어. 루트 121, 이것은 뭐니? 그렇지. 11의 제곱이니까 이놈은 11이 되지. 가우스 기호 11. 그럼 정수분 얼마니? 11이 되겠어. 너무 꼼꼼하겠나? 미안마. 이거 해보자, 우리 친구들. 3제곱근 121의 정수 부분을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어떤 수의 3제곱, 그렇죠? 어떤 수의 3제곱이 돼야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럼 122는 어딜까, 우리 친구들. 그렇지. 4의 3승이 64고, 그렇지. 5의 3승이 125잖아,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놈은 3제곱근이 돼서 벗겨지는 거니까. 4와 5 사이죠? 어머나 세상에 4점 얼마 얼마 이놈의 정수분 4가 되겠지. 이놈은 4가 되겠다. 정수분 이놈은 11이 되고 됐습니까? 그렇구나. 4제곱근 해보자고 친구들. 4제곱근 121. 그러면 이놈은 어떤 수의 4제곱? 그렇지? 어떤 수의 4제곱이 벗겨져야 되지? 됐니, 우리 친구들? 3의 4승 얼마지? 81. 그렇지? 4의 4승이 우리 친구들, 하여튼, 121을 넘지, 그래, 안 그래? 해야 돼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3과 4 사이가 되지,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3의 4승이 81이고, 4의 4승이 256이던가? 그렇다고 해. 하여튼, 넘어버리지. 그래서 이놈은 3점 얼마, 얼마니까, 가우스 기호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지? 정수분 3이 되겠지. 3이 되겠다. 됐니,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섯 제곱근 121. 그러면 이놈은 어떤 수에 5승이 되어야, 그렇지? 벗겨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어떤 수에 5승. 그러면 3의 5승은 121이 넘어버리고, 2의 5승이죠. 2의 5승이 얼마지, 우리 친구들? 그렇지? 갑자기 64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3의 5승. 이 사이가 되겠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거는 2와 3 사이니까 이놈은 2점 얼마 얼마가 되겠다. 오케이? 됐니, 우리 친구들? 그래서 5제곱근 121의 가우스 기호 정수는 2가 되겠어. 2가 되구나. 5제곱근 2가 돼요. 이제 6제곱근 하자, 6제곱근. 해보자. 6제곱근 121. 그러면 이놈은 6승이 되어야 벗겨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6승이 되어야. 그럼 2의 6승이 우리 친구들 얼마지? 2의 6승이 100. 잠깐. 2의 5승이 32죠, 우리 친구들. 그냥 그래. 쏘리. 2의 6승이 64지. 그럼 이건 3의 6승.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놈은 2와 3 사이 되니까 이놈은 2점 얼마 얼마. 그냥 그래. 그럼 6제곱근 121도 2가 되겠다. 정수분이. 됐나요, 우리 친구들? 그 다음 7제곱근 하자. 7제곱근 121. 꼼꼼하게. 그럼 이거는 어떤 수의 7승이 되어야 벗겨지겠네?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러면 2의 7승이 얼마든지 128 넘어버리네. 넘어버리구나. 그럼 1이지 1. 그럼 이건 2고 그렇지. 그럼 이놈은 1점 얼마 얼마네. 그래, 안 그런 친구들. 무조건 1이니까. 그래, 안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럼 7개국분부터는 무조건 1점 얼마겠지. 그래, 안 돼. 됐니, 우리 친구들? 당연하지. 봐봐. 8개국분, 8승. 8개국분, 121. 8개국분, 어떤 수에 8승. 그러면 2는 넘어오니까 1이잖아, 무조건.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여기는 무조건 2가 되고. 근데 이놈도 1점 얼마니까 이놈의 정수분 또 1이 되겠어. 그래서 7개국분 1, 8개국분 1, 9개국분 1, 10개국분 1. 그렇지, 우리 친구. 다 1로 나오겠다, 정수분. 이걸 다 더하면 되네? 15, 18, 20, 22. 이게 4니까 26이 되겠다. 그래서 26이 되겠어.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만 두면 별 어려움은 없을 거야. 오케이? 이 값을 알고 싶어? 그렇지. 이건 제곱근이니까 2승이 되어야 벗겨지지. 그래, 안 그렇지, 친구들. 됐습니까? 됐나요? 예.